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7월 21일자 기사네요. 트럼프 집권 대비 젤렌스키 처음으로 러시아와 협상 시사 라는 기사입니다. 지원 반대 트럼프 이익이 염두에 둔 듯 2차 평화회의 러시아도 참석해야. 뭐 나토 동맹 포기하면은 저기 철수하겠다고 트럼프가 저 푸틴이 말했을 때 거절하던 젤렌스키가 미국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제 마음을 고쳤나 보죠.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협상 의지를 처음으로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20일 현재 시간 미국 CNA 방송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 제2차 평화회의를 추진한다며 회의에서는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뭐 좀 러시아하고 좀 얘기를 하겠다는 소리죠. 평화회의는 우크라이나가 주도해서 만든 회의체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15, 16 개최된 1차 회의에는 90여 개국 국가가 모였지만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는 점령을 인정해야 휴전 협상이 가능하다며 초청을 거부하고 불참했다. CNN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이 처음으로 러시아와 협상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현재 최전선 상황의 어려움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의 미래 지원의 수준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아, 미국이 지금 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하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트럼프 쪽에서. CNN은 우크라이나 주재 전 미국 대사 존 허브스트를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력히 반대하는 JD 벤스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 허브스는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되는 거리가 공정하다는 전제하에 젤렌스키는 협상 의사를 강조함으로써 잠재적인 트럼프 행정부에 다가가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말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젤렌스키는 러시아 푸틴이 나토 동맹을 포기하면 철수하겠다고 전쟁 중단을 제안했지만 젤렌스키는 바이든 행정부를 믿고 거부했어요. 그러나 친러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정부로부터 군사무기 중단을 선고받을 것이고 전쟁 중단 협상에 더욱 불리한 입장이 될 것이므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협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거죠. 우러 전쟁만 종식돼도 지구촌은 모든 면에서 경제적, 정치적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쌍수는 들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기를 우리 지구촌은 다 기대하죠.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7월 21일자 기사 트럼프 집권 대비 젤렌스키 처음으로 러시아와 협상 시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